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교재 1권 안에 있는 A-11 악보인데요. 에뛰드 1입니다. 자,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저음시까지 멜로디를 가지고서 이 악보 연주곡을 만든 건데요. 우리가 이 악보에서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, 하나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사면음. 그 다음에 부점, 그 다음에 16분음표가 갑자기 에뛰드에서 팍 나와버려요. 요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가야 A-12에 대한 악보를 보고 내가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11이라는 게 통과가 되지 않고서는 12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 A-12를 한번 볼게요. 첫 번째 줄 보면요, 이렇게 이음줄 돼 있고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사면음이라고 합니다. 그럼 요 한 박자 안에 세 개를 33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. 하나, 핫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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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, 둘, 핫, 둘, 셋, 핫, 둘, 핫, 둘, 셋, 하나, 둘, 핫, 둘, 셋. 요거에 대한 박자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부점, 빰, 빠밤, 빠밤. 1, 2, 3, 4, 따따따, 빰빰, 빠밤, 딴, 따단, 따단. 그쵸? 요 부점이라는 리듬을 확실하게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, 16분 음표가 있어요. 콩나물이 이렇게 4개가 땅땅땅땅, 음표가 4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, 줄이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16분 음표를 4개 하는 건데, 요거 박자 한 박자에 음을 4개를 해줘야 돼요. 또가다가, 하둘셋넷, 따가다가 하둘셋넷, 하둘셋넷, 하둘셋넷. 요거 하나 똥 할 때 하둘셋넷, 하둘셋넷. 요 박자 하나에 네 개를 쳐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이제 8분음표와 16분음표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요거는 박자가 딴 따다, 딴 따다, 딴 따다, 하나 따다, 빰 빠바 빰. 원래는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이거죠. 그쵸? 박자가 8분음표 두 개가, 한 박자 안에 8분음표 두 개가 들어가면 하나 둘, 하나 둘 이러는데, 8분음표 하나랑 16분음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딱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하나 따다, 하나 따다, 하나 따다, 하나 따다. 요 리듬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. 거꾸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. 따다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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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밤. 요 리듬을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을 기억하셔서, 손가락은 어렵지 않는데 그 리듬을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첫 번째 줄은 이렇게 됩니다. 빰, 띠가다, 따다다, 삐라란, 딴, 따가다, 삐라란, 빰, 따가다, 빰, 쉬고. 그쵸. 사면음과 8분음표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 해볼게요. 사면음. 따가다 삐바바 쉬고. 그렇죠. 자, 이렇게 있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도 사면음과 부점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, 시도시 할 때 시도시 깔끔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네, 그렇게 좀 연주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저음 C가 나옵니다. 시도레미솔레도레미솔도시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도 저음 4분음표 그거랑 저음 C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.
다음에 네 번째 줄을 사면은 디가 디따기다 따따 디따두 하하하. 여기 부분은요 이제 사면음도 나오고 텅깅을 연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미둘셋 솔파미 아까 우리가 따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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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죠. 그거 두 개짜리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거 한번 리듬 한번 불어볼게요. 그쵸? 디다디다디다 투투투투투 빠라다 쉬고 오케이 됐어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빠빠밤 디다다 디다 디라라 비바 이런 리듬인데요. 와 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면음도 있고 4분음표도 있어요.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짜자잔 짜자잔 빔밤 띠가다 빠밤 이렇게 됩니다. 여기에서 부점 그러니까 사면음 확실하게 구분져서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여섯 번째 빰빠밤 띵따단 빰 띠가다 미 두 개 이렇게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사면은 부점 확실하게 신경 써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딴띠가 바바 딴따가 비가 밤. 근데 지금 제가 좀 빨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. 굉장히 느리게 하셔도 됩니다. 느리게 해서 템포가 올라가야 돼요. 여러분들은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템포 그대로 맞출 필요 없습니다. 조금 더 느리게 해서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해볼게요. 그 다음 해볼게요. 짠짜가지가 짠짜가지가 빰빠가디가 딴띠가디가 저는 이렇게 입으로 해요.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이렇게 리듬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입으로 하고 나서 악기로 불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 그 부분 리듬 띵따가 비밤 딴따가 비밤 이런 게 연속적으로 나오죠? 그 부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텅깅과 손가락 틀리지 않게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. 그 다음 줄은 띠가 띠가 바가 띠가 띠가 바가 이렇게 됐습니다. 그쵸? 그 다음에 짠짜라 진짜라 지라라라라 빰빠가 빔빠가 디라라라라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돼요. 딴따가 빔따가 디다리다다 여기 빰빠바 빰빠밤 요런 리듬 내가 근데 막 투투투 막 혀를 막 아무 때나 대고 그러면 안 돼요. 다 슬러로 가고 악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딴 딴 띠가 단 따가 밤 밤 쉬고 따가다 띠라라라. 와 여기서 굉장히 이제 약간 함정이 있어요. 앞에가 리듬이 그렇다 그래서 뒤에도 똑같이 그런 리듬이 있지가 않아요. 어떻게 연주하는지 해볼게요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딴, 짠지가, 짠지가, 빰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빰, 딱이다, 빰, 따라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리듬이 달라요.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를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꼭 연습을 해주시고요. 맨 마지막 줄, 짠, 딱이다기, 바, 딴, 짠, 띠까, 빰, 빰, 쿵. 끝납니다. 하고
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A11에서는 요걸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박자에 손가락 틀리지 않고 텅깅 해야 될 부분 그리고 텅깅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숙달되도록 연습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연습을 하시고 다음 레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자, 이 악보가 필요하시고 여기 이 악보가 들어가 있는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또 교재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